네 번째 주제는 포인트와 슬로프에 관련된 폼입니다.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139번 예제이죠. 우리가 슬로프 포뮬러가 이러한 모양이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값을 대입을 해서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이것을 또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1이라고 하는 Y1이라고 하는 하나의 좌표 그리고 XY라고 하는 좌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식이 이러한 식, 우리 예전에 봤던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표현된 식은 다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인트 슬로프 포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봤던 인터셉트 포뮬러와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인터셉트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y equal 뭐뭐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포인트 슬로프 포뮬러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하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좌표가 있으면 있고 그 다음에 슬로프가 이러하다. 그렇다면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포인트 슬로프 포뮬러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 있었죠? 따라서 y에서 마이너스 4를 빼고 그죠? 그리고 x에서 3을 뺀 그 곳에다가 기울기인 5분의 3을 m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슬로프, 포인트 슬로프 포뮬러의 경우에는 하나의 좌표와 하나의 기울기 그죠? 기울기는 하나가 있을 밖에 없죠. 직선이니까 항상 하나입니다. 근데 좌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무수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좌표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기울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직선을 도출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X축, Y축에 하나의 좌표가 주어지고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진다면 하나의 직선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경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좌표계에서 어떤 직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직선을 도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봤던 포인트 슬로프의 경우에는 하나의 포인트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 기울기가 주어진다면 하나의 직선이 도출될 수가 있죠. 또한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그 두 좌표를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또한 직선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두 개의 좌표가 주어졌죠. 두 개의 좌표가 주어지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해낼 수가 있죠.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식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로프 인터셉트 폼을 한번 표현해보라는 말이 나와있죠. 두 개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울기를 구합니다.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슬로프 인터셉트 폼을 포인트 슬로프 폼을 먼저 구현을 하고 그죠? 여기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3을 넣고 넣은 다음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y equal 뭐뭐뭐 이와 같은 슬로프 인터셉트 폼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의 좌표가 주어졌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기울기를, 슬로프를 도출하는 거죠. 이렇게 슬로프를 도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좌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 슬로프 포뮬러를
도출할 수가 있죠. 그렇게 도출된 것이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포인트 슬로프 포뮬러입니다. 이것을 다시 디스트리뷰션을 하게 됩니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를 없애는 거죠. 마이너스 3과 x를 곱하고 마이너스 3과 3을 곱해서 가로를 없애는 것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된 상황에서 y익으로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포인트가 두 개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로프 인터셉트 펌을 도출하라는 것. 이전의 예제와 동일합니다.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포인트 슬로프 포뮬러를 도출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하나의 좌표 6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하나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걸 도출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구해지고 나면은 슬로프 포인트 슬로프 포뮬러를 도출할 때는 하나의 좌표만 쓰면 됩니다. 이 좌표를 써도 되고 이 좌표를 써도 되고 어떤 좌표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좌표들은 하나의 직선 위에 다 산재하게 분포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 있죠. 지금 현재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어떤 얘기입니다. 1735년에 레오나르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의 강을 가로지르는 7개의 다리죠. 7개의 다리, 그죠?를 한 번에 다 두 번 건너지 않고 한 번씩 다 건널 수 있는 직선을 도출할 수 있을지 곡선이죠. 그러한 선이죠. 곡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선입니다. 선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결국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오늘날의 그래프 이론의 토대가 되는 많은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었단 말입니다. 학술적인 연구의 발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포인트 슬로프 펌으로서 직선을 표현하는 연습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